허니 버터칩이라는 감자 스낵 요즘 화제입니다. 현재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풍비 현상마저 있다고 하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비인기 상품과 결합해서 파는 일명 끼워 팔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까지 끼워 팔기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제품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조사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태제과의 노병규 홍보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 제품 현재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문막 공장에서 그 생산하고 있습니다. 3교대 24시간을 좀 가동하고 있는데요. 예. 최대 캐파인 60억 원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 판매되다 보니까 또 각종 의혹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일단 소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중 첫 번째가 이제 해태제과 측에서 이 허니버터칩을 비인기 과자들과 함께 끼워 팔기를 한다. 혹은 또 일부 그 주류 제품과 뭐 이렇게 함께 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유통점에 물품을 납부하는 데까지가 저희 제조사의 역할입니다. 예. 예, 다양한 판촉 행위는 유통점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는 제조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물론 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공급자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정하게 팔아라. 뭐 소비자들이 잘 못 사는 상황이니까 잘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협조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인 판촉에 대해 저희가 권고나 주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예. 하지만 그 저희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유통업체의 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아,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네네. 뭐 협조를 안 해도 어떻게 뭐 제과 측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하이트 진로 측이 확인해봤더니 이런 프로모션을 제안한 게 또 해태 측이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저희가 그 제품 개발 전에 예. 사실은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선풍적인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뭐 예상치는 못했고요. 예. 제품의 어떤 판매를 그 마케팅 차원에서 다양화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끼워 팔기를 일부분 또 유도하신 부분도 있는 거네요? 끼워 팔기라기보다는 예. 그 사실 뭐 이런 어떤 그 판매 판촉 행위가 예. 뭐 지금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부터 쭉 있어 왔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촉 행위랑 끼워 팔기랑은 다른 거다. 끼워 팔기라는 표현 자체는 예.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예. 다른 품목을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 이런 어떤 그 판촉 전략은 예. 뭐 어느 그 이전에도 있었던 그 판촉의 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함께 묶여서 파는 거니까 네. 뭐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끼워 팔기는 맞는 거네요. 그렇게 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예. 저희가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어떤 판촉 행위라는 것이 예예.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예. 워낙 행복 버터칩 저 허니 버터칩이 인기가 있고 예. 품귀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예예. 끼워 팔기란 논란이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 제가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자세히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해태 측은 어떤 입장이세요? 뭐 아까 말씀처럼 저희는 제조사 입장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제품의 판매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유통업체의 몫이거든요. 예. 이번 그 말씀도 유통업체의 그 판매 방식에 대해서 그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조업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입장이시네요?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판매 방식에 이제 끼워 팔기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판매 방식에 대해서 제조사의 그 역할은 무엇이고 결국 이 문제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그 사실 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거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은요. 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중에 오히려 제조업체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3교대 24시간을 현재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 생산 물량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던 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워낙 그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루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루머다.
또 하나의 의혹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제품 제조에 일본 자금이 개입돼 있다. 그래서 이 판매 수익금 중 일부가 그 일본 구급화로 흘러간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네. 사실 이 제품은 해태에서 개발한 해태 제과의 제품입니다. 예. 생산만 합작사인 해태 가루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가루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구구단체라든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사님도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네, 저희도 확인했고요. 예. 네, 실제 그 실체도 사실 불분명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구구단체의 그 명단에 예. 가루비는 없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제품이 일본 가루비사의 또 버터칩을 베낀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제품 개발 시 저희가 다양한 감자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 행복 버터칩도 포함됐습니다. 예, 이 제품이 기존의 어떤 짠맛을 쓰인 감자칩과는 다른 어떤 감자칩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것은 사실인데요. 예, 허니버터칩은 순수하게 저희 해태제과의 기술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요. 이제 이 과자가 국산 순수 기술로 개발됐다. 전혀 참고한 네네. 게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이 됐기 때문에 또 논란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예. 해태제과의 순수 기술,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제품이고 로얄티도 전혀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어디 제품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뿐입니다. 예. 그래도 그 맛 자체는 좀 비슷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맛 자체도 다릅니다. 기존의 어떤 그 짠맛 일색인 감자칩과는 어떤 다른 그런 맛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통점이겠지만 예. 그거는 또 다른 고유의 어떤 저희 그 시즈닝이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신데요. 네네. 그럼 이렇게 참 루머가 만들어지고 괴담 수준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저희도 뭐 이런 어떤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비자들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그 시장 수요에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죄송스러움도 갖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예. 어떤 그런 어떤 그 욕구들이 또 루머로 이렇게 발전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사고 싶으신데 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이런 네네.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 혹시 뭐 생산 라인 증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는 출시 초기라서 예. 뭐 증설을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시장 상황은 좀 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보고 열풍이 계속 지속된다면 증설 계획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명 새우군 각종 루머의 주인공은 사람인데요. 오늘 그 주인공은 과자였네요. 해태제과의 노병규 홍보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